어, 경아야. 아빠. 자, 자, 공부 잘했니? 아빠 날이 많이 잡았어? 그럼. 보름 말이지? 17일째예요. 그렇게 됐나? 당신에게 미안해. 이번 채집은 아주 성공적이었어. 그냥 두시고 어서 들어가서 목욕이나 하세요. 그럴까? 자, 경아야, 들어가자. 네. 여보, 대학에서 전화 왔었어요. 그래? 왜? 총무처장님이 직접 전화하셨는데 이번 학기 강의 시간표 작성 때문에 그런데요. 종전처럼 일주일에 두 시간밖에 강의할 수 없다고 그러지 그랬어? 그럴 수 없대요. 나비 채집도 중요하지만 학교 측 입장에선 강의 시간을 더 할애해달라는 거예요. 여보, 인사동 오박사한테 전화 좀 해줘. 왜요? 이번에 희귀종 한 마리를 발견했어. 오늘 밤 오시라고 해줘요. 오늘 밤이요? 어. 그리고 우리 생물학 멤버들한테도. 여보, 나 타월 한 장 갖다 줘요. 네. 오늘 밤 모여서 간단한 연구 발표를 가져야겠어. 꼭 오늘 밤 하셔야 해요? 필요하실 텐데 푹 쉬시지. 왜? 달갑지 않은 표정인데. 비약하시지 마세요. 어머니. 그렇지, 그렇지. 아이 저 사람이 미안했죠. 미안하죠. 어서 오십시오. 미안합니다. 이거 지각생은 벌금을 내야지.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제 오 박사님 말씀은 곧 법이니까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볼까? 네. 사양 제비나비의 일종 아닌가? 네. 그런데 여름형이 봄형보다 현저하게 큰 것이 통례인데 이것은 봄형이 여름형처럼 큰 놈이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일이구만. 꼬리명주나비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특산인데 해마다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농약 관계야. 이거 신부나비죠. 북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데 남한에서는 좀 드물죠. 이번에 지리산 계곡에서 발견했습니다. 어, 수확이 크군. 어? 아니, 그럼 이상하다. 저건 뭐야? 목각 인형 아니야? 이상한데 왜 저런 게 끼어 있지? 그럼 그냥 둬봐. 그 일종의 희귀종인데. 이게 뭔가 비수를 지니고 있는 마녀 같구만. 아니, 이거 오 박사님은 언제부터 샤머니즘에 관해서 연구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샤머니즘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현대 정신의학에 관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느 책에서 마녀에 관한 글을 읽은 기억이 있어서 말이야. 오 박사님은 그럼 마녀의 존재를 믿습니까? 믿고 안 믿고보다 일종의 마음의 병에 의해 나타나는 것만은 틀림없어. 아니 이거 어떻게 화제가 생물학에서 의학으로 비약됐군요. 미안. 근데 어떻게 저 필름이 나타났지? 네 비점에서 현상 과정이 잘못 된 모양이군요. 바로 이것이 이번에 큰 수확이었습니다. 푸른 남방 공장나비 아닌가? 그런데 아깝게 채집은 못했습니다. 그 사진 촬영한 것만도 다행이로구만. 석주병 선생에 의해서 한국산 나비로 인정됐죠? 1955년 조복성 박사가 제주도에서 채집을 했었고 1966년 신흥대학의 원병희 박사가 채집했으나 아깝게도 표본이 모두 분실되고 말았죠.
좀 봐. 뭘 보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헛것을 본 모양이로구나. 커피 한 잔씩 하고 싶대. 내가 끓일게. 아까 그 그림 말이에요. 무슨? 그 하얗게 분발한 목각 인형 말이에요. 그래. 왜 그런 그림이 들어있었죠?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DP점에서 잘못됐겠지. 그 그림 왠지 기분 나빠요. 뭔가 불길한 예감을 주는 것 같아요. 별 생각 다 하는구만. 신경과민이야. 당신 사울에 또 내려가실 거예요? 그 푸른 남방 공장 나비를 꼭 잡아야 돼. 미안해. 집을 자꾸 비워서. 아니에요. 네 남편 또 내려가셨니? 바람난 거 아니니? 기집애는? 아무리 곤충 채집에 미친 양반이라고 치더라도 너처럼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올라온 지 사흘 만에 또 지방으로 내려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미친 것. 우리가인 그럴 뿐 아니야. 예, 그런 게 아니다, 너. 남자란 풀어놔두면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거야. 콩밭에도 뛰어들고 무밭에도 뛰어들고. 듣기 싫어. 예. 남편한테 너무 자신을 갖는 것도 금물이야. 여자 나이 28이면 한갑이라지 않니? 우린 벌써 30고개가 넘었으니 한갑, 진갑 다 보낸 퇴물이야. 부부관계란 항상 팽팽한 긴장 속에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내 경험에 의한 지론이야. 남자들이 돌아다녀봐. 싱싱하고 젊은 여자들이. 나간대며? 어, 급한 거 아니야. 천천히 나가지 뭐. 나 집이 비어서 빨리 가봐야 돼. 왜? 파출 발문 있잖아. 그만뒀어. 사정이 있다고. 요새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니까. 어서 나가자. 나도 옷 한 벌 맞추고 빨리 들어가야지. 어, 그래. 나 옷 좀 갈아입고. 그래. 아빠다! 아빠! 어. 아빠! 경아야, 공부 잘했니? 네.
누구예요? 미옥이라는 아가씨야. 이번에 내려갔더니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서 방황하고 있길래 내가 데리고 왔지. 미옥아, 인사드려야지. 어서 와요. 동네 사람들 얘기로는 일도 잘한다고 해서 요즘 가정 부화하기도 힘든데 잘 됐다 싶어 내가 데리고 왔어. 어머, 그래요? 잘 됐네요. 잘 왔어. 어서 들어가. 아니, 남편보다 가정부가 더 반가운 모나이지? 이리 와. 우선 방부터 정해야지. 여보, 갈아입을 옷 줘야지. 장롱 속에 있잖아요. 알았어. 여기가 이제부터 미옥이 방이야. 난 저녁 질 테니 옷 갈아입고 짐 정돈해. 네. 어때? 쓸만하겠어? 지금 가정부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쓸만하고 아니고가 있어요? 그 인물도 그만하면 괜찮고 잘 데리고 있어봐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시장에 간다는 게. 뭔 사람도 저렇게 좋을까? 아니, 왜 옷 안 갈아입고 그러고 있어? 옷 없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내가 입던 옷 준다는 게. 아니야, 목욕부터 해야지. 이리 나와. 이거 놓고. 안 돼! 어머, 왜 그래? 누가 뺐는데? 어서 놓고 나와. 우선 깨끗하게 씻어야지. 이걸 돌리면 샤워가 나와. 알았지? 내가 옷 갖다 줄 테니까 어서 벗고 들어가. 당에 들어가. 이 어디리 주고. 뜨거워. 목까지 푹 담궈. 뜨거워야 묵은 때가 벗겨지지. 미옥이 참 예쁜 몸이군. 나이가 몇이지? 19이에요. 19? 이제 앞으로 매일 이렇게 목욕해요. 이렇게 고울 수가 없네. 미안. 주위가 노크도 없이. 문을 잠그놓고 해야지. 경아야, 아빠 저녁 잡수시라고 그래. 요. 아니, 이게 누구야? 응? 어때요? 미인이죠?
놀래는걸? 아, 이렇게 달라지다니. 야, 영화 배우 같다. 알고 봤더니 굉장히 미인인걸. 응? 미역이도 여기 앉아 먹어. 그래. 오늘은 오느라고 고단할 텐데 저녁 먹고 일찍 자. 설거지 내가 할게. 고단하지 않아요. 제가 할 테니 아줌마 쉬세요. 어때? 우리 집 마음에 들어? 네, 참 좋아요. 여기만 좋다면 시집 갈 때까지 우리 집에 있지 뭐. 예, 여자 28이면 한갑이랜다. 아휴, 우린 벌써 30고개가 넘지 않았니? 싱싱하고 미끈한 아가씨가 얼마든지 있는데, 예. 잠옷도 갖다 놨으니까 잘 때 입고 자. 여보? 응? 저의 말이에요. 누구? 미옥이 말이에요. 응, 왜?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내가 말 안 했던가? 냉골에서 들어왔다. 냉골이 어디예요? 무주구 전도로 들어가는 조그만 마을이야. 그럼 농사꾼의 딸이군요. 아니, 무당의 딸이었어. 무당? 그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무당이었어. 어느 날 애비 모르는 딸을 낳았다는 거야. 무당은 저 애가 용두산 용신할미의 혼령을 받고 태어났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지냈다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무당집에 이상하게도 불이 났대요. 그 무당은 불 속에서 타 죽고 제 혼자만 간신히 불 속에서 뛰어나와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뭐 마을에서 누가 돌볼 사람이 있어야지. 불탄 주위에서 방황하는 걸 보고 내가 데리고 왔지. 그래서 그런가? 뭐가? 이상야로 탄 백치미가 있어요. 용신 할머니 혼신 있어 말이지. 자, 그만 잡시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육체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 당신 아까 못 보셨어요? 욕실에서. 사람도. 내가 그럴 틈이 있나? 정말 못 보셨어요? 이 사람은 왜 이래? 정말이에요. 여자가 봐도 황홀해질 만큼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 불 끄고 잡시다. 갖고 왜 그래? 이 속에 내 인형이 있단 말이야. 인형 아니란 말이야. 거짓말 마. 거짓말 아니야. 뭔데 그러니? 어디 보자. 아줌마, 이건 안 돼요. 왜? 보면 안 될 물건이라도 있니? 물건이 아니에요. 괜찮아. 어디 봐. 이게 뭔데 이런 데 쌌지? 아무나 보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어디서 났지? 내 거예요. 경은은 나가 있어. 그래, 그건 네 거야. 절대 뺏지 않을 테니 자세히 얘기해봐. 그거 어디서 났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 그럼 어머니가 신주로 모시고 있던 거야?
너를 지켜주는 용두산 용신할미의 신주다. 내가 만약 죽고 없더라도 너는 저것만 갖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걸 가지고 너는 나가! 어서 나가! 어서! 그러니까 불 속에서 이것 하나만 갖고 나왔단 말이지? 알았어. 그건 미혹일 거야. 잘 간수해도. 그렇다면 그게 왜? 어떻게 촬영을? 없어졌어. 그러게 말이야. 나도 여기가 참 마음에 들어. 새 집에 와서 너도 참 기분 좋지? 그래 그래. 경치도 좋고. 아줌마 아저씨도 참 마음이 좋은 분 같아. 너도 그럴 테니까 나도 참 기분 좋다. 말이지, 여기는 굉장히 부잣집이야. 크고 참 좋지? 그래. 너랑 나랑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당신 밤새 마실 거예요? 어. 학교에 내일 보고서 때문에 그동안 너무 미뤄왔어. 밤참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나면 내 찾아 먹을 테니까 당신 푹 자라고. 참, 당신 그 그림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그림? 그때 불청객처럼 끼어든 목과 기념 사진 말이에요. 그거 없애버렸지? 왜? 아니요, 좀 이상해서 그래요. 뭐가? 아까 미호기 짐 속에서 똑같은 인형이 나왔어요. 그래? 자기 어머니 무당이 모시고 있던 거래요. 불 속에서 그것만 가지고 나왔대요.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게 왜 마음에 걸리나? 그게 왜 당신 사진 속에 들어있었을까요? 글쎄, 이상하지? 그게 요새 그런 것도 민속적인 가치가 있다고 수집하고 촬영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으니까 어떻게 끼어들었겠지 뭐.
당신이 웬일이야? 당신이군요. 웬일이야 여긴? 자지 않고.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어. 잠깐 바람 좀 쐬려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지. 난 무슨 소리가 나길래 나와본 거예요. 내가 밤샘을 하고 있는데 도둑이 들을 일이 없을 테니까 염려 말고 가서 자요. 나도 곧 잘 테니까. 정아야, 학교 늦겠다. 빨리 나와.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당신 얼굴 왜 그래? 어디 아파? 요새 잠을 잘 못 잤더니 머리가 좀 아파요. 괜찮을 거예요. 얼굴이 수축해진 것 같아. 건강에 주의해야지. 그럼 다녀오리다. 뭘 보고 있니? 청소 계속하지 않고. 네, 할 거예요. 아프고 약간 어지러워 그러는데. 머리가 자주 아프십니까? 요새 잠을 자지 못해 그래요. 아, 그럼 신경안정제를 잡수세요. 어지러운 듯 괜찮을까요? 필요 이상의 신경을 쓰면 가끔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웬일이에요 당신? 이렇게 일찍 들어오시고. 응, 당신 언제 왔어? 학교의 운동 시작 관계로 오후 강의가 휴강됐어. 예. 네? 그 옷이 그게 뭐니? 앞가슴이 다 보이고. 나도 그래. 당신 입던 옷 주고 뭘 그래. 그래도 입기 나름이죠. 단정치 못하고 칠칠맞게. 저희가 어딘가 모자란 것 같지만 여간 영특하질 않아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2층에서 나비 표변을 갖고 오라고 심부름 몇 번 시켰더니 글쎄 전문가들도 식별 못하는 꼬리명주 나비와 애호랑 나비를 척척 구별해서 가져오지 않겠어? 어떻게 알았을까? 눈썰매가 좋아서 그렇지 심부름 몇 번에. 하여튼 뛰어난 영특성을 지닌 애야. 예, 미호가! 네? 너 이리 잠깐 내려와.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게 왜 네 방에 있냔 말이야. 그건... 이거 아저씨 건데 이게 왜 네 방에 있냔 말이야. 뭔데 이렇게 시끄럽소? 이게 미역이 방에 있었어요. 무슨 이유죠? 무슨 이유라니? 왜 이게 얘 방에서 나왔냔 말이에요. 이거 고장났길래 내가 쓰레기통에 버린 거야. 네? 내가 버린 걸 미역이가 가져간 게지. 네가 쓰레기통에서 주웠니? 네. 별걸 가지고 다 야단이 이건. 내다 버려요. 올라가 청소해. 네.
일이에요? 아유 가슴이 무슨 문을 그렇게 요란하게 오니? 문이 소리가 나요? 재봉틀 기름 좀 쳐. 선이야. 어. 어서 와. 바쁜 사람 왜 전화로 불러내고 야단이니? 들어가. 아니 너 얼굴이긴데 몹시 안 됐구나. 그래. 할 얘기란 뭐니? 나 요새 좀 심각한 일이 생겼어. 뭔데? 남편이 의심스러워. 뭐야? 문제는 남편이 미옥이라는 가정부를 데리고 온 후부터 생긴 거야. 미옥이? 내 얘기를 들어봐. 네 남편이 설마 그런 짓을 하겠니? 설사 바람을 피우고 싶으면은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피울 수 있는데 하필이면은 그런 애를 집안에 끌어들이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 아니니? 그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걸 저쪽에서 미리 계산해 넣었다면 무서운 일 아니니? 예, 너 사람 의심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다. 문제는 또 하나 있어. 또 뭔데? 요새 남편이 내 옆에 오질 않아. 논문 작성 핑계를 대고 매일 밤 2층에서 주무셔. 그야 정말 논문 작성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미칠 지경이야. 예, 사람이 누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편집광적인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야. 모든 가능성을 그쪽으로 합리화시키자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것이 정도를 넘으면은 피해의식이 지나쳐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야. 너 정신분석을 한번 받아보지 그러니? 미쳤니 너? 예. 요새는 얘 약간의 노이로제 증세가 있어도 정신분석을 받아보는데 뭐 어떠니? 아이 듣기 싫어. 아이고 얘 공연한 걱정이야 얘. 아저 그럼 나 가봐야겠다. 그럼 내일간 또 한번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어. 저예요? 내가 보기엔 그렇게 미인도 아닌데? 벗겨보면 놀랄만한 몸매야. 그건 니 쪽이 빈약해서 상대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럴까? 자, 나오지 마. 그래, 그럼 잘 가.
여보.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정신이 들어? 치워요! 더러운 손. 여보, 당신 왜 이래? 왜 이러다뇨? 짐승만도 못한. 아니. 나가요! 더럽고 위선적인 인간. 말 조심해! 무슨 이유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이유냐고요? 당신 왜 미호기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냐고요? 뭐라고? 내가 못 본 줄 알아요? 열쇠 구멍으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당신이 매일 밤 미호기 방에 들어간 걸 다 알고 있어요! 시끄러! 당신 혹시 악몽을 꾼 게 아니오? 뭐라고요? 나는 2층에 있었어. 아래층에서 뭔가 쿵하고 넘어지는 소리 들리게 뛰어내려갔더니 당신이 미호기 방 앞에 쓰러져 있었어. 도대체 무슨 이유야? 별추 잡한 소리가 당신 입에서 다 나오고. 세상에, 어쩌면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요. 여보, 당신 뭘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요새 신경이 극도로 악화된 모양이군. 내일이라도 정신 감정을 받아보는 게 어때? 되게 싫어요. 앞으로 이런 거 절대 먹지 말아요. 당신도 집에만 있지 말고 바람도 쐴 겸 외출이나 하지 그래. 그럼 다녀오리다. 다녀오세요. 아니 너! 아줌마 죄송해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무슨 짓이야 너! 어떻게 잘 논다는 게 그만. 아줌마 죄송해요. 너 나 좀 봐. 어젯밤 내가 헛것을 봤을까? 아니야. 분명 두 사람이 같은 방에 있었어. 괜찮으세요? 어젯밤 내가 쓰러졌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잠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다고? 네. 한참 잠을 잤는데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상해서 일어나니까 아저씨가 2층에서 막 뛰어오는 소리가 나고 여보 여보 하고 아줌마를 막 불렀어요. 무서워서 나도 나가보니까 아줌마가 방문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병원에 안 가셔도 돼요? 괜찮아. 넌 왜 매일 그걸 끼고 다니니? 나 없을 때 경화가 훔쳐가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언제나 같이 있으라 그랬어요. 나를 지켜주는 신령이래요. 그래, 알았어. 가서 일해. 네. 아줌마, 미안해요. 용도 할미의 혼신을 받아서 뛰어난 영특성을 지녔다는 거야. 엄마, 내 곰 인형 못 봤어? 곰 인형? 응, 언니 거랑 싸움 시킬 거야. 경아야,
이리 와봐. 왜? 언니 인형에 손대면 안 돼요. 왜? 아무튼 그 인형 언니 거니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밤 엄마랑 같이 자. 안 돼. 내 방 가서 숙제해야 돼. 밤늦게 뭘 하고 있니? 보리차물이 떨어져서 끓여놨어요. 그런 건 미리미리 해두지 않고선. 아줌마, 저 아저씨 커피 제가 끓여갈까요? 그냥 둬. 내가 끓일 테니. 커피 끓여왔니? 여보. 당신이군. 난 또 몸도 시원찮은데 일찍 자지 않고. 여보. 응? 우리 저에 내보냅시다. 누구? 미옥이? 네. 왜? 일하는 게 시원찮은가? 그건 아니지만. 요새 가정부 구하기도 힘들다는데 웬만하면 그냥 두지 그래? 왠지 무서워서 그래요. 당신 또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하구려. 즉 신경이 가면 내보내든지. 아니요, 그만두겠어요. 커피 끓여올게요. 생각 잘했어. 당신 요새 몸도 시원찮은데 미역이라도 있어야지. 넌 누굴 죽이려고 그랬어? 네? 누굴 죽이려고 그랬어? 뭘 죽여요? 네가 일부러 그랬지. 날 죽이려고 일부러 가스를 틀어놓지 않았어? 껐어요. 껐다니. 등기 가스가 새 나왔어? 이리 와봐.
열렸나? 어? 이게 왜 열려있지? 그게 끈 거니? 누굴 죽이려고 그래? 아, 이쪽으로 해야 꺼지는 거지? 게스가 사람을 죽여요? 뭐야? 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니? 난 몰랐어요. 아, 기가 막혔어. 세상에, 저 천치 같은 게 천치를 위장하고 날 죽이려고 들다니. 여보, 여보 문 열어. 아니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글쎄 미호기가 날 죽이려고 했어요. 뭐라고? 분명히 죽이려고 했어요. 여보, 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베란다에서 화분을 떨어뜨려 날 죽이려고 했고 방금도 가스레인지 틀어놓고 교매에 날 죽이려고 했어요. 여보, 정말이에요. 난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여보. 여보세요? 정신과 김 박사님 댁이죠? 92의 898이 아닙니까? 아, 미안합니다. 여보! 당신 어디다 전화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당신 얼마 동안 입원해야 좋겠어. 여보,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왜 입원을 해야 돼요? 당신 요새 극심한 피해망상인 것 같아. 나도 당신을 정신병원에 보내긴 싫어요. 하지만 당신은 정신 안정이 필요해. 제가 잘못했어요. 공연이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기 싫어요. 전 아무 정신 이상이 없어요, 여보. 일간 김 박사님을 집으로 한번 모실 테니까 당신 정신 분석 한번 받아봅시다. 난 아무 정신 이상이 없다고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의심해. 여보. 정말이야. 나는 미칠 것만 같아. 그녀는 매일 밤 남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어. 그리고 날 죽이려고 해. 어떻게? 말했잖니. 2층 베란다에서 화분을 떨어뜨리고 가스를 틀어놓고. 실수일 수도 있잖아. 실수를 가장 하고 그러니까 더 무섭지. 애가 좀 모자라는 것 같다며? 모자라는 척 하면서 사리를 품으니까 얼마나 무섭니? 용도 할미야 혼령이 씌어서 여간 영특하지가 않대. 앞뒤가 맞지가 않아. 그건 어디까지나 너의 상상일 뿐이야.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네가 하고 있기 때문이야. 아니야! 너는 몰라.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그 목각 인형의 악령이 작용하는 거야. 그건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남편의 슬라이드 속에 왜 그게 들어있겠니? 그리고 그 기집애가 와서 악령이 담긴 목각 인형을 들고 우리 집에 들어왔어. 그리고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나는 아무 정신의 이상이 없어. 남편은 그런 날 정신병원으로 보내려고 해. 내가 정신병원으로 가면 우리 집은 그들의 천국이 돼. 그러다 결국은 그 목각 인형의 악령 때문에 남편도 죽고 경화도 죽게 돼. 나는 알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 기집아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녀는 날 죽이려 드는 거야. 예은영아, 나 좀 도와줘. 응? 그래. 어떻게 도와줄까? 날 여기서 며칠 있게 해줘. 아니야. 그러면 그들이 오히려 바라는 게 돼. 네가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얼마 동안 기거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도와줄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그게 뭐지? 너를 정신감정 받아보게 하는 거. 뭐야? 너까지. 넌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나와 함께 지금 당장 가보는 게 좋겠어. 안 돼! 난 정상이야! 결국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다. 모든 것은 사실이다. 무서운 악령이 지금 우리 집을 덮치고 있다. 우리 집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공격할 거야. 여보! 어? 어. 언제 오셨어요? 어, 방금. 얜 웬 낮잠을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지, 그래? 예, 묘가, 일어나. 예. 아, 깜빡 잠이 들었네. 아. 나 일할 게 있는데 2층으로 커피 올려다 다오. 네. 아주머니도 드시죠?
이거 크림 탄 거니? 네, 아저씨는 안 타서 잡수시길래. 먹을 줄 알고? 왜 이렇게 오래 있었니? 네, 저 아저씨가 나비 좀 찾아달래서요. 그 브라우스 앞전치는 왜 뜯어졌니? 높은 데 있는 나비 상자를 꺼내다가 못에 걸렸어요. 그래? 너 이리 좀 나와봐. 저기 좀 봐. 저렇게 더러워서 되겠니? 방도 좀 정리하고 유리창도 깨끗이 닦고. 알았어요. 싸우는 거야. 우리 집에 덮쳐 악령을 쫓아내는 거야. 빨리 좀 나와봐. 우선 경찰에 알려야지. 응? 여보. 이럴 수가 없어. 글쎄, 항상 유리창을 닦으면 온몸을 유리창에 기대고 닦아서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도 말을 듣질 않아요. 창틀의 나무 조각이 비바람에 낡아서 그렇게 된 모양이로군요. 어째죠? 공연이 폐를 끼쳐서. 요사이는 아파트 계단에서 실족 추락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부인? 네. 혹시 미옥이라는 아가씨가 평소에 죽을 만한 이유 같은 거 없었습니까? 없었는데요. 왜 그러시죠? 아하. 그 참고 삼아서 알아두기 위해서입니다. 실례했습니다. 아, 네. 싸우는 거야.
내가 지금 우리 집은 파멸이야. 가지고 소란을 피우니? 이거 아니 얘가 그 어디서 찾았어? 정원 꽃밭에 있던걸? 뭐라고? 얘 금리다 버려야 돼. 뭘 가지고 야단이야? 이걸 며칠 전에 내다 버렸는데 글쎄 얘가 이걸 또 들고 왔지 뭐예요? 이건 악령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기도 죽은 거예요. 네가 아무리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해도 난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는 오지 마라, 악령아. 아줌마. 아줌마. 여보, 여보. 당신 요즘 왜 그래? 여보, 저 악령이 또 왔어요. 여보, 당신 내 말 똑똑히 들어. 당신한텐 그 편집광적인 사고방식이 큰 병폐야.
무엇인가 외곳으로 생각하는 게 병이라고. 도대체 악령이 붙어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나쁜 거야. 현대사회엔 악령이 존재할 수도 없지만 설사 있다고 쳐도 저까지 못 가기 인형 따윈 붙어있을 리가 없어요. 저 따위 인형은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아요. 좋아. 당신 말대로 저 못각 인형이 악령이 붙어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멀리 내다버린다고 그 망상이 당신 머리에서 사라지겠어? 아무리 멀리 내다버린다 해도 당신 머리에서 그 편집광적인 사고방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그건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차라리 제일 가까운 곁에다 두고 대체해 싸워보라고. 자, 과연 여기 악령이냐 두고 보라고. 그래서 당신의 편집광적인 증세를 고쳐보란 말이야. 이제부터 이건 이 안방에 놓을 테니까 절대로 옮기지 말아요. 만약 다시 내다버린다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알았지? 경한 여름방학이니까 할머니 집에 있게 하고 난 한 나흘 예정으로 나비 채집하고 돌아오겠어요. 운전 조심하세요. 알았어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은영이니? 나야. 예, 오늘 밤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아빤 지방 가시고 경한 할머니 집에. 그래, 그럼 꼭 와. 기다린다. 왜 안 오니? 왜? 비바람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말이야. 또 마침 황 선생이 찾아온다고 해서. 미안해. 예.
여보! 여보!